너무 추워. 날씨가 갑자기 왜 이렇게 추워졌지? 내일 브라 리허설을 하러 부산에 갑니다. 브락이 더울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었는데 이렇게 추울 거라고는 또 생각을 못했네. 일단 일기예보에는 비가 온다고 되어 있어서 모르겠네, 비가 올지. 브락 가기 전에 마지막 합주. 화이팅. 오, 나 지금 팔에 닭살 돋았어. 미친 거 아니야? 이제 슬슬 옷을 또 바꿔야 될 계절이 왔구만. 합주 준비를 합시다. 아니지? 이거 내 지금 머리카락 붙은 거지? 진짜 뜨신 물로 머리 엄청 많이 물 뺀다고 뺐는데. 더워라. 됐고, 이제 내일 갈 거 악기를 싸자. 내일 또 캐리어도 가져가야 돼서 집에 가서 캐리어도 써야 되고, 다이소 가서 필요한 것도 사고, 일단 기타 챙기고, 연습실에서 가져갈 거 챙기고, 챙기고, 안약도 챙기고. 어제 염색을 하는데 장갑이 여기가 빵꾸가 나 있어가지고 여기만 이렇게 빨개졌어. 라면 아대 챙겼고, 이렇게 기타는 그 그렇게 돼서 그냥 그 뒤를 약간 이제 흐지부지 않게 거울의 문제인 건가? 끝났어요. 카메라의 문제인 건가? 더 기다리지 말라고? 뭐? 아니, 더 기다리지 말라고는. 응. 7시에 스탠까지 스탠바이하고.
내려와서 7시 반까지 거의 7시쯤에도 들어갈 수 있을 정도가 돼요. 무대 올라가는 시간이 7시요? 네네네 맞습니다. 그래가지고 혹시도 아 예예예 예, 예. 아, 좋습니다. 저희 무대 위에 쪽에 무비를 좀 들어가도 드릴까요? 네네네네 어, 네, 잠시만요. 네, 네. 비 맞아 머리카락 색깔 완전 달라졌어. 날씨만 좋았어도 진짜 좋았을 텐데. 보면 약간 길이 안정기업제? 뭐야? 여발하게 있지 않고 뭐야? 약간 볼펌기처럼 거울은 뽑은 거야? 아 이거 내가 볼펌 맞네. 기분과 앞으로 나갈까? 잠깐. 어. 비가 많이 오는데. 추워. 신발 젖었어. 머리가 다 이렇게 됐네. 일단 악기 먼저 말리고 나가자. 여러분 이거 개냉 중. 옥수수. 아, 비를 엄청 맞았네. 잠시만. 이거 지금 여기 이 옷이랑 바지랑 같이 놓고 돌려야겠다. 아, 더워라. 일단은 옷부터 갈아입자. 아, 머리하고 엄청 꿉꿉하다. 아, 냉장고 방식이구나. 나가야 되니까. 이만큼 넷플릭스가 나오네. 씻고 자야겠다. 내일 또 엄청 일찍 나가야 돼가지고. 귀엽잖아.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데 옷핀을 안 가져와가지고 옷을 입기가 좀 그래서 일단은 편의점을 가서 옷핀을 사러 갑시다. 잠깐 나오는데 왜 이렇게 배가 고플 수가 있지?
어디 갔냐? 아, 가로 폭이 크네. 열린 것 제가 열었어요. 와, 날씨 되게 좋은데. 물수량이 거의 돼요, 내비. 가져가! 오래까지해서 좋다. 너무 좋다. 짜자잔. 열심히 이렇게 해서 받았는데 잔 진짜 예쁘다. 진흙탕 때문에 지금 바지가 완전 엉망이라가지고 바지를 돌리지. 어, 바지 다 묻었어. 바지가 완전 엉망이 됐어. 편의점에서 먹을 거 사왔다. 10시 19분 지금 일단 씻고 아 밥도 먹고 아 신발도 닦아야 되구나. 지금 신발도 완전 엉망이라가지고 일단은 씻고 빨리 자도록 합시다.
날씨 진짜 좋다. 우와, 산 진짜 예쁘다. 우와, 좋다. 맛있겠다. 이게 바로 치온지 스타일이라고. 우와, 대박이다. 왜 이렇게 부서진 느낌이지? 딸기 맛이네? 왜 이런 소리가 나지? 사실 불이 굉장히 어두운데 흰 조명, 조명이 흰색인 방이 진짜 오랜만이네. 지금 한 7시 반 정도 되는데 씻고 브이스 내일 할 거 한번 연습하고 자야겠어. 체크아웃 시간이 1시라서 너무 행복하다. 맛있겠다. 날씨가 꽤나 흐리네. 일단 짐 정리는 옷 챙고 이제 옷 갈아입고 나가면 된다. 준비 완료. 오케이. 고고. 캣볼 생태과학과 박물관. 보령에서 고령 냄새가 나는데. 아무리 양념이 안 돼 있어도 맛이 안 나. 꿀냉이다. 뭔가가 있긴 한 건가? 시작하는 거지? 나가서 가야지. 편의점이 휴게소 편의점은 시원찮잖아요.
아, 네. 귀걸이 무대에서 하나 떨어졌는데 내가 정신이 없어서 챙겨도 안 챙겨도 못 했네. 어우, 날씨 진짜 춥다. 아, 졸라 간지럽네. 아, 미친. 아, 여기도 한 마리 달 때마다 너무 간지럽다. 아.